아니 그 내가 오늘 듣기로 어쨌든 데이트 룩을 위해서 맞아 좀 이렇게 소신껏 준비했다고. 준비했다고. 그러는데 벌써 상처받았어요. 그러는데 벌써 상처받았어요. 눈으로 상처 주지 말고. 상처받았어요. 아 근데 한번 혼날 때는 혼나고 상처할 때 대차게 혼나고 배우면 되잖아. 그렇지. 제가 그거부터 들어볼게요. 왜 오늘 이 룩을 선택했는지. 자 그러면 유정이부터 일어날까? 저는 평소에 트레이닝복을 되게 즐겨 입는데 그렇게 가기엔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수수하고 그냥 첫인상에 아 되게 그냥 수수한 애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이런 옷을. 지금 예의 언급했지만 그것도 예의는 아니다. 그것도 예의는 아니다. 쉽다. 차라리 꾸미는 게 낫다. 오빠 많이 참았다. 많이 참았어. 원래 직구거든. 아 그래요. 옷을 이렇게 잘 입고 하려면 국어를 잘하고 산수를 잘해야 돼요. 국어를 잘하고 산수를 잘해야 된다. 구걸?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. 아~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. 아~ 나의 이 주제, 그다음에 내 몸의 컨디션의 어떤 분수,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.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. 대박이다.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각자 개성이 있고 내가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그냥 다 죽었다는 건 거야. 죽었다는 건 거야. 지금 너무 죽은 건 거야. 사는 게 하나도 없구나. 언니, RIP. 얼굴 잘했어. 우리 유정 씨가 어떤 거를 더 어필하면 좋겠느냐.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테니 유정 씨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하면 좋겠어요? 가슴. 가슴이지 뭐. 가슴. 조금 더 글래머러스한. 그렇지. 거기만 잘라. 여기만? 여기만? 아 여기. 유정 씨는 본인 생각할 때 본인의 약간 이렇게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네. 좀 숨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? 약간 아니, 이렇게 좀 막... 노출증 있어, 네. 노출증. 예, 심해요, 노출증 심해요. 네.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. 어떻게든 더. 그러면 하나라도 더.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지. 기본적으로 약간 지금은 약간 너무 조금 니트 소재에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색깔도 저 핑크가 산뜻한 핑크가 아니야. 그 색깔보다 조금 더 밝은. 네. 약간 좀 행방빛이 도는 그런 것들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타이트한 거.